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빅토리녹스 스위스 툴 스피드 플러스를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리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리뷰에도 전에 다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스를 넣어서 왜 제가 이 제품을 칭찬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단점도 있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런 리뷰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여러 어휘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제품을 놓고 이네 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 스피릿 플러스 스위스 툴 스피릿 플러스를 선택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품 소개를 하자면은요. 제 제품은 빅토리녹스 스위스 툴 스피릿 플러스 3.0239L 요 모델이거든요. L이라는 것은 레더 가죽 시스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빅토리녹스 제품은 특이하게 이 굳이 스위스 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번호만으로도 식별을 하더라고요. 이 번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번호만으로도 이 제품을 나타내는데, 번호가 너무 많고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스피릿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 제품은 3.0239L 모델이고요. 이 스위스 툴이 제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레더맨 차지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돈만 원 정도 더 아마 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을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같이 들어있는 이런 라쳇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 시스도 가죽 시스고 보기에도 굉장히 이쁘고, 구성도 이런 안에도 잘돼 있고요. 이런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면도 잘돼 있고, 이 와인 따개도 들어 있고, 여기에 레더맨 차지에 들어 있는 그 정밀 드라이버 기능이 여기에는 별도로 들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안 빼. 요거를 돌려갖고 빼면은 이렇게 안경 드라이버 같은 요런 정밀 드라이버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제가 이걸 비교를 하려면은 굳이 이 레더맨 TTI랑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가격면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나, 그리고 각 빅토리녹스나 레더맨의 고품질, 고가의 제품들에 속하기 때문에 요두 제품을 비교하는 게, 거버나 속옷 제품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교가 잘될것 같아 갖고 제가 차지랑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폴리싱 처리, 이 광내기 작업이죠.
이 광내는 작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 깔끔한 부분도 이걸 보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저도 스댄 용접 일이나 이런 거를 자주 하는데, 항상 이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스댄 같은 경우 용접하고 빵꾸도 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용접 부위를 연마하고, 이 저희 말로는 광내는 작업을 빠우친다고 하는데, 이 빠우 작업, 이 폴리싱 마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스위스 툴은 이렇게 거울처럼 진짜 반짝반짝하게 너무 이렇게 광도 잘 냈고요. 이 안에 있는 툴들도,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움직이는 작동들이 진짜 절도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손맛 일종의 그런 건데, 제가 다른 취미로 이 댄스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댄스에서는 이런 손맛 같은 거를 저희는 텐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약간의 이런 스프링 액션 같은 게 너무 좋고요. 툴을 빼기가 힘들지도 않고, 너무 헐렁헐렁하지도 않고, 그런 면들이 참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 기능이 많은 제품, 이 라쳇에다가 최고 그래도 사양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굳이 이런 라쳇이 여기에도 다 기본 십자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도 십자도 들어 있고 일자 드라이버도 들어 있는데, 비트를 많이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라쳇 세트가 같이 들어간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와인닥에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아마 이 번호가 틀릴 거예요. 제 거는 30239고 그 모델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인터넷 뭐 검색하시다 보면은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제품만 구입하시게 되면은 요 툴하고 이 시스하고만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 툴이 굉장히 매끄럽고 기능에도 특이한 거, 툴은 뭐다 가위고 뭐고 차지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특이한 차지하고 다른 기능이라면은, 차지에는 이 송곳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 리머, 뭐 펀치, 또는 아울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요 송곳 기능이 차지에는 없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요거는 전선 피복 벗기는 기능이고요. 차지에 뭐 물론 이 와이어 컷, 아저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은 차지에도 있는데, 전선 피복 벗기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는 기능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끌이거든요. 요런 나무 같은 거 파내는 끌 아시죠? 그 기능이 있다는 점, 그게 차지랑은 좀 다른 차이점이고, 이 스위스 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줄, 파일 부분이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빅토리녹스 제품 중에 파일이, 이런 금속이나 목재 파일이 달려있는, 툴이나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미나이프 같은 경우, 스위스 챔프 같은 경우에도 요 밑에가 이렇게 금들이 이렇게 거져 있는데요. 야마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요 기능은 셋톱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간단한 못이나 이런 거는 절단이 되고요. 제가 차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차지도 이 파일 부분에 이 밑면이 이 셋톱 기능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지도 간단한 세 정도는
목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절단이 될것 같고요. 레더넷맨 제품이라고 다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리바도 이렇게 세톡 기능이 사용 가능하고요. 저가형 모델 윙맨, 사이드킥, 랩 이런 모델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톡 기능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적당히 자를 게 없어서 이거 아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 세톡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절단해볼게요. 세톡 기능도 되고요. 아쉬운 점은 차지는 여기에 한쪽 면이 다이아몬드 코팅 줄인데, 이 스위스톨 스피릿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코팅 줄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아쉬운 면이고, 차지와 틀린 점이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점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스위스 툴은 이 툴을 만드는 금속 이 스테인레스 자체가 스위스산이에요. 메이드 인 스위스 제품 소재를 사용해서 그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 좋아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감도 매끄럽고 강도도 약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거든요. 이 빅토리녹스 제품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스위스산 스덴 그 금속에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레더맨은 뭐 미국산이나 뭐 어디 레더맨은 요 칼날 부위 나이프가 S30V 최고의 저기 나이프를 만드는 그런 강제로 알려져 있는데 요 최고급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칼날에만 제한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티타늄 부분이고 그리고 레더맨 같은 이 차지 TTI 같은 경우에 나이프 있고 이 서레이션 나이프가 또 달려 있는데 스위스 툴은 공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나이프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 뭉툭한 앞이 뭉툭하고 요 서레이션 요만큼은 3분의 2가량은 서레이션 나이프고 요 끝에는 민날인데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제가 구매만 하고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유 칼을 하나 민날이라도 하나 더 넣어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선택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스위스 툴 같은 경우에 버전도 많고 제 거는 이런 라쳇이 들었지만은 요거보다 저렴한 제품은 라쳇 기능이 아닌 그냥 렌치 기능만 있는 가격도 이거보다 몇만 원 싸지만은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30238이네요. 제 거는 30239고요. 근데 이 어떤 제품은 보면은 같은 스피릿 플러스 시리즈라도 제 건이 앞이 뭉툭한데 이 레더맨 차지처럼 나이프 끝이 뾰족한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은 대신에 서레이션 나이프가 어차피 나이프는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스위스트론. 하지만은 그 제품은
그냥 민날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삐죽한 거는. 그러니까 썰레이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이 제품은 제가 자꾸 칭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이프에도 있는데, 물론 여기가 뾰족하지 못한 면이 좀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은, 썰거나 베는 용도로는 이 썰레이션 나이프로 물론 차지도 잘 잘립니다. 근데 종이를 자르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차지도 썰레이션 나이프가 좋은 편인데, 이건 썰레이션 나이프지만은 종이도 민날과 같이 부드럽게 잘 잘리거든요. 트위스트로. 그래, 이러한 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마감이 좋다고 칭찬을 안할 수가 안할 수밖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렇게 썰레이션 나이프인데도 이렇게 종이가 민날처럼 이렇게 잘 절단이 되고요. 뭐 썰레이션 나이프니까 이 매뉴얼에는 썰레이션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나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요. 썰레이션 기능이 당연히 있으니까 쉽게 잘리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도. 그래서 이런 나이프의 성능도, 나이프가 한 가지라도 아쉽지가 않은 그런 나이프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좀더 완벽한, 제가 원하는 완벽한 툴이 되려면은, 제가 이렇게 멀티 툴들을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수집도 해본 바로는요, 어떤 멀티 툴들이든지 간에, 어떤 회사 제품이든지 간에, 완벽한 기능을 가진 멀티 툴은 없더라고요. 이 차지 같은 경우에도, 이 송곳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야전에서는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송곳 기능이, 저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쉬운 게, 레더맨 서지는 송곳 기능이 어떻게 달려 있는데, 이 차지나 웨이브는 송곳 기능이 없다는 점, 그게 좀 아쉽고, 스위스 툴 같은 경우에는 송곳 기능이 있는데, 요게 구멍 하나 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바늘처럼 쓰기 위한 실 같은 거 끼고 가죽 같은 거 끼워서 꿰맬 수 있게끔. 근데 그냥 송곳 기능만 돼 있고, 이실 같은 거 끼울 수 있는 바늘 역할로는 쓰기가 좀 힘들죠. 구멍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점은 또 이런 와인 따기 같은 것도 끼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 매우 독특한 기능이고요. 요 양쪽에. 그리고 이 라쳇. 이 라쳇이 한편으로 보면 따로 소지를, 이걸 갖고 다니기 위해서는 시스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일반 비트랑, 레더맨 비트만 호환이 되지만은요, 빅토리녹스 이 스위스툴은 일반 라텍도 다, 아니죠, 일반 비트도 다 호환이 돼요.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 소리도 되게 경쾌하고, 작지만은요 정말 되게 정교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라쳇도, 이게 라쳇이 아마 별도로 사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6, 7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사실 바에는 애초에 이렇게 저처럼 같이 액세서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 제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면으로도 저렴하고, 어쨌든 비트라는 건다 있으면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워낙 뭐 준비하고 리뷰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 말이 갑자기 좀 막히네요. 어쨌든 기능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마감이 굉장히 좋다는 점, 이
ChatGPT 같은 경우는 이 티타늄 부분이 일종의 논슬립 효과도 있어서 손에 땀이 나거나 해도 미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스위스들은 화려한 광채가 나고 미관상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만은 손에 땀이 차고 하면은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이런 미끄러울 그럴 우려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면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미끄러우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굳이 느낌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차지는 현장에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빅토리녹스 이 스위스들은 너무 정교하고 마감이고 뭐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현장에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미안해서 제가 현장에서 쓰기가 그 정도로 너무 제가 칭찬하고 싶은 지금도 그런 제품입니다. 워낙 정교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 무게가 요 제품만 따졌을 때 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켓 클립이 한 4g 나가니까 한 252g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한번 재볼까요? 예, 253g 나가네요. 요걸 빼면 248g인가 나가는데, 요거 한 210g. 예, 210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로 따지면은 스위스톨 이 스피릿 플러스가 훨씬 가볍죠. 하지만은 이 모든 이 액세서리를 포함해서는 훨씬 무겁습니다. 이 시스에 넣었을 때 가죽이라 무거운 그런 것도 있고요. 요런 액세서리들이 무게가 꽤 가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레더맨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여러 면에서 어느 게 좋다 안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중점적으로 오늘은 스피릿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당히 마감이 좋고 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TTI 같은 경우에 차지는 올해는 요 교체형 와이어 커터라 이빨이 나가도 교체할 수가 있고 한데 스위스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올해 차지에서 레더맨에서 교체형이 나오다 보니까 스위스트들도 이걸 교체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위스트의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레더맨에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이 휴대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이 포켓 클립이나 레냐드링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감춰진 레냐드링이 차지에는 있거든요. 요 톱을 여시면은 요쪽 편에 숨겨진 레냐드링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손으로는 안 빠지고 이런 걸로 미시면은 이렇게 작은 레냐드링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이제 줄 같은 거 연결해서 분실 방지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스위스트에는 그런 휴대에 필요한 레냐드 홀이라든지 또는 링이나 포켓 클립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없다는 점. 요게 휴대하기에 조금 불편한 요거는 일종의 좀 차지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스위스텔에는 원래부터 없던 기능이니까 그렇고요. 이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스위스트를 칭찬한 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써보시면 알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툴이니까 그냥 이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는 것뿐이고요. 전뭐 개인적인 추천이지 절대 이 제품이 차지보다 무조건 낫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관점이니까 제가 편파적인 리뷰를 한다 이런 생각은 말아주셨으면 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차지도 좋고
트위스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각 멀티툴마다 특징이 다 틀리고, 제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거는요, 트위스툴은 진짜 녹이 안 슬어요. 제가 뭐 바닷물에는 안 빠뜨려 봐서 모르는데, 녹이 안 슬고요. 제가 이 리뷰 전에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이거 청소를 한번 했는데, 저는 뭐 바닷가를 가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차지에 이 가위 부분에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알콜로, 이 알콜로 촬영 전에 녹을 많이 지웠거든요. 아직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좋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쓴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자재 자체가 스위스 툴이 더 스덴의 그런 스덴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덴 자체가 더 좋은 스덴으로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이런 농나는 이런 부분만 봐도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크게 개의치 말아주시고 어쨌든 스위스 툴은 차지랑 뭐 조금 비교는 했지만은 차지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거의 뭐 1순위로 뽑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제품이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지가 낫냐, 스위스툴이 낫냐, 이런 비교보다는 각자 다 각 툴마다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더위에, 아유,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쨌든 더운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